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이 사탕 케이스를 보고 게임기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그분은 정말 진정한 덕후십니다. 자, 이 알토이즈라는 사탕 케이스는 몇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 게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기들이 만들어졌고, 기판을 자신이 설계해서 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커스텀한 기판과 버튼, 그리고 상아판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 이 알토이즈 민트 사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게임기를 민티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손쉽게 할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로 콘솔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민티 콘솔이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민티파이를 만들 때 파이 제로를 사용을 하셨었고, 최근에는 CM3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콘솔이기 때문에 파이 제로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3 모델 A를 넣을까 했는데 살짝 부족합니다. 넣기에. 기판을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까지 넣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대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렌지 파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오렌지 파이 제로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파이 제로 플러스 2의 경우에는 닌텐도 64 게임도 원활히 돌아갈 정도로 작지만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파이 제로 플러스 2H3로 내부에 레트로 오렌지 파이를 깔아서 민티 콘솔 파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게 많이들 만드시는 휴대용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뭐 이거 자체로도 상당히 작고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콘솔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레트로 오렌지 파이를 깔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제로에 비해서 반응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자, 여러 게임들이 깔아져 있고요. 미리 제가 깔아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뭐 PSP도 있는데 PSP는 사실 좀 플레이는 어렵고 플레이스테이션 1이라던가 뭐 32X도 살짝 느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닌텐도 64 같은 경우는 잘 되고요. 자, 13인치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해 봤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덕후분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민티파이 대신에 민티 콘솔 파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파이자는 뭐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민티 콘솔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일반적인 그냥 케이스에 넣는 것보다 발열 면에서도 상당히 이 자체가 열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이번에는 제작도 빨리 끝났고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DIY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휴대하기도 좋고 물론 이런 조이패드가 더 게임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많이 불편하시다면은 이런 블루투스 게임패드를 가지고 다녀도 뭐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렌지파이와 알토이즈 캔디 케이스로 민티 콘솔 파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정보와 함께 더 신기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